오늘은 육단리를 다녀와야 할 것 같네요. 이쪽에 한번 들러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혹시 아. 어머니 혹시 저쪽 안쪽에 종점다방이라고 있었죠? 있었어, 다 없어졌어. 그쵸.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갈 때마다 꼭 챙겨가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사 갈 때 오래된 물건들은 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버리고 가잖아요. 이거 이젠 필요 없어 이러면서 하나씩 버리고 가게 돼서 애 추억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곤 하는데 제가 끝까지 챙겨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군대 추억록입니다. 추억록이라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후임병들 강제로 작성하게 해가지고 편지 쓰게 하기도 하고요. 군생활 동안에 모아놨던 사진 같은 거, 혼자서 뭐 적은 거, 일기 같은 거,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참 쓰잘데기 없는 훈장 같은 거, 개인만의 어떤 추억으로 남기는 추억록은 꼭 끝까지 갖고 가는데 이사 갈 때마다 추억에 잠기곤 하죠. 집사람은 그것 좀 이제 좀 버리라고 이렇게 이사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남자 군 출신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욱하죠. 당신이 뭘 알아? 물론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투로 얘기를 하면은 집사람은 또 그러죠. 와이프는 당신이 애 낳아봤어. 거기서 또 난 또 깨갱하죠. 여기에 또 나는 대꾸를 하고 싶은데 속마음으로 당신은 끽해봐야 3시간 만에 숨풍 나왔으면서 이렇게 속마음으로만 얘기하고 실제로 내뱉지는 못하는 그 소심함, 실제로 얘기했으면 몇 대 얻어맞았겠죠. 그래서 저번에 사창리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군 출신들이 27사 출신들 그리고 15사 출신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에 거기에 힘입어서 백골, 저기 백골 부대 보이네. 여기가 지금 3사단 관할 지역인 것 같아요. 백골 해골을 저렇게 크게 해놔가지고 살벌하게 말이야. 저녁에 지나가면 굉장히 무섭겠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난 김에 저의 추억의 장소 육단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육단리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가 제대한 지 군 생활한 지 30년? 벌써 30년이 됐네. 여기가 육단리래요. 거의 기억이 안 나죠.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추억은 개뿔. 저쪽에 공영주차장 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곳이었나? 학교도 있었네? 진짜 기억 안 나요. 사실 면회 휴가도 한 5번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여기서 생활 한 개 지내본 게 1박으로 지낸 거는 외박은 딱 한 번 가족들 왔을 때 딱 한 번 해봤고 이곳이 근남면 면사무소고요. 육단리가 작은 거는 기억나지만은 되게 깔끔하다. 예전에 비해서. 하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이 변하긴 했지만은 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곳 근처에서 전역하신 분은 최근에 전역하신 분들은 기억에 많이 남으실 텐데 제가 여기 와서 찾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종점다방. 우리 종점다방 아가씨들하고 배드민턴 치던 그 기억이 남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 민박집이 있고 저런 데서 내가 잤나? 내가 하루 숙박을 한 적이 있는데 식구들 와가지고 그게 약간 그 한옥같이 생겨가지고 툇마루 있고 이렇게 마당이 있고 삥 둘러서 이렇게 방이 있던 그런 곳인데요. 오래돼서 다 변했겠죠?
도무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오늘 그냥 뭐 군대 이야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뒤 산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다. 저기 계곡이 있었는데 계곡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여기는 기억나는 것 같아. 어, 맞아. 멋있죠? 하긴 이 동네 근처는 다 이렇게 멋있는 데가 많아요. 산세가 워낙 험하다 보니까. 자, 이곳이 육단리입니다. 육단리. 꿈에도 그리던, 말이 꿈에도 그리던이지. 솔직히 생각도 하기 싫은 곳이긴 한데. 마을 진짜 이쁘네요. 옛날에 몰랐는데 여기가 진짜 전방부대만 아니면은 시골 생활할 때 이런 데 참 이쁘고 좋다. 밤꽃 냄새도 그냥 향기롭고 말이죠. 지금 평일 낮 시간이라서 군인들은 거의 안 보이고요. 진짜 동네가 깨끗하네요. 어떤 군인 아저씨가 러닝을 하고 있는데 체구로 봐서는 군인은 아닌 것 같고. 시내로 한번 통과를 해 보겠습니다. 시내라고 해봐야 뭐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세월의 흔적이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군부대 마을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네. 머리 짧게 깎은 게 군인 같기도 하고. 이게 메인 스트리트인데요.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근데 나 옛날에 초등학교를 본 적이 없어. 원래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제가 면회를 나온 게 아까 말했다시피 딱 두 번? 나는 군 생활하면서 면회 외박 그런 거 별로 못 해봤어요. 아, 세 번인가 보다. 일병 때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일병 때 가족들이 그때 한꺼번에 왔거든요. 제가 고향이 엄청 멀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이에요. 여기서 자 멀리 우리나라의 국토의 끝. 거기서 부모님이랑 그 다음에 서울에 살고 있는 형님들 그 다음에 형수님들 조카들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처음으로 여기서 하룻밤 잤죠. 아까 그 민박집 같은데 지금은 모양이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겠고. 그 다음에 면회를 실질적으로 나를 찾아온 면회는 딱 한 번 있었나 친구? 그리고 또 한 번 잠깐 나온 것 같은데 휴가 때 말고 면회로만. 이제 입대할 때 제가 입대를 92년 여름에 했어요. 92년. 92년 군번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겁나 오래됐어. 세월 빠르다. 92년에 춘천 102보 충대 가가지고 거기에서 거기 가면은 별 미친놈들 다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입대가 확정되기 직전 단계 최후로 검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다시 사람들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얘는 도저히 군대 가면 안 돼. 지금은 웬만하면 다 군부대 보내는데 저희 때만 해도 조금 상태 이상하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하면은 군대 안 보냈어요. 사고 칠까봐. 그런데 그 춘천 102보 충대에서 지금 102보 충대 없어졌죠? 거기서 미친놈이 몇 명 있었어. 한 놈은 이 손가락을 잘라갖고 온 놈이 있고 총 쏴야 되는데 검지. 또 한 놈은 자꾸 막 하늘에서 천둥이 친대요. 막 밥 먹으러 가다가 하늘 보면서 막 미친 듯이 막 그런 놈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다시 재검받으라고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방에 있던 친구가 아 나도 미친 척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 놈도 있고. 하여튼 그런 놈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자마자 대가리 받고 막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보낼 물건 쌓고 자기 우체국 택배에다가 물건 쌀 때 다들 경험하셨겠지만은 그때 처음으로 진짜 내가 군대에 왔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대기보충대 앞에서 친구들하고 물냉면 먹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내 옷 다 벗고 집에다가 신발까지 다 벗고 박스에다 쌀 때 그 기분 진짜 잊혀지지가 않죠. 그리고 거기서 조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들끼리 이제 재미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좋은 차 타면은 멀리 갑니다. 양구, 철원 막 이런 얘기해요. 고성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고성이 이쪽인가? 고성은 아마 배기보에서 담당 안 했을 거야 아마. 양구까지는 배기보 충주에서 담당했을 거예요. 관광버스 좋은 거 타면은 멀리 간대요, 전방으로. 그리고 육공트럭이 오면은 바로 근처에 있는 후방, 뭐 춘천이나 원주 이런데 얼마나 좋아. 후방 부대.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운동장에 딱 모여가지고 차가 하나씩 들어와요. 이제 마지막 거기서 일주일 정도 있었죠. 일주일이 있으니까는 이제 우리 자대 배치 그게 이제 결정이 됐겠죠. 근데 앞에 먼저 타고 가던 애들은 육공트럭을 많이 타더라고. 어디 가는지는 몰라 솔직히. 갈 때도 출발할 때도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탈 때가 됐는데 이런 차가 큰 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좋은 고급 차는 아니고 그냥 우리 육군 버스 있죠. 육자 써 있는 버스. 좀 낡았는데 비교적 큰 버스. 그걸 타고 한없이 달립니다. 그러더니 소양강댐 그리고 옛날에 그 평화의 댐 있죠. 거기를 지나가더니 아 좋됐다. 이거 저기 양구 가는가 보다. 저희 형이 양구에서 근무했거든요. 거기는 진짜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이라. 그러다가 어디로 꺾더니 화천으로 가는 거예요. 화천군 숲속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상서면 봉오리라는 곳에. 그쪽이 화천 쪽이 예전에 삼천교육대 훈련하던 부대들이 많아요. 3사단 쪽도 그러고 27사 쪽도 그러고 15사 쪽도 그러고 7사 쪽도 그러고. 그 삼천교육대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군부대의 밑에 있는 시설들을 다 골고루 이용해 가지고 다 합하면 뭐 몇만 명을 아주 그냥 작살 냈다고 하죠. 그 중에 한 곳이 우리 신교도였는데 15사 신교대. 완전히 산속이에요, 산속.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보수를 하는지 우리는 막사가 천막이었어요. 천막 안에 침상 있고 진짜 열악했죠. 그때 또 한여름이 한여름. 내가 7월 군번이라서 그 더운데 그 막사 안에서 애들 막 땀냄새 나고 씻어도 또 땀냄새 나고 찐득찐득하니까는 그 중에 한 놈이 그 가랭이에 하얗게 그냥 간지러운 거 있잖아요. 습진 말고 사면발이 세면발이라고 그랬지 우리는. 세면발이 걸린 놈 더러워가지고 그 전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죠. 세면발이가 뭔지 군대 가서 다 배운 거야 그런 게. 그리고 훈련소 끝나면은 보통 가족들이 오죠. 그 퇴소식 할 때. 네. 안녕. 어이씨. 아 조용해. 가족들이 오는데 저는 가족들 안 왔어요. 너무 멀어서 내가 오지 말라 그랬지. 아니다 전화도 못했구나. 오지 말라 말도 안 하고 당연히 안 와. 너무 멀어. 그리고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이제 또 행정구역이 바뀌대. 철원으로 넘어왔어요. 행정구역이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쪽 철원군 금남면 마현리 이쪽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니까는 이 인상들이 아주 그냥 눈빛이 얼마 전까지 무슨 베트콩 잡다 온 그런 눈빛들이야. 키도 엄청 크고 고참들이 오자마자 이제 우리 데리고 장난치잖아요. 근데 바로 윗고참이나 한 상병까지는 키가 180도 있고 160도 있고 완전히 중구난방이야. 오합지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들어간 부대가 얼마 전까지 전초대대였대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민정경찰이죠.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넘겨주고 나온 부대라서 병장 상병 마로봉 요 정도까지는 다 그 출신들이야. 떡대 좋은 애들. 눈빛이 아주 그냥 더러워.
쫄아가지고 첫날 침상 대기하죠. 아무것도 안 시켜. 좀 뭐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 내 동기랑 같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나를 행정반에서 불러요. 들어갈 때 뭐 그거 하는 거 있죠. 가르쳐주더라고. 뭐 충성 땡땡땡땡 뭐 용무 있어 왔습니다. 그래갖고 딱 들어갔더니 누가 키 조금 해갖고 까만 중사가 야 나야 나 중사가 나한테 반말하면서 당연히 반말을 하겠지. 근데 나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까만 콩 같은 놈은 누구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중사야 중사. 그때 내가 입대를 한 게 대학을 재수를 하고 1학년 마치고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여름에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그놈은 벌써 중사를 달고 있는데 왜 중사를 달고 있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어린 시절을 깡촌에서 자랐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엄청 시골에서. 근데 그런 시골 학교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군 장학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조금 형편이 어려운 이런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뭐 따로 진학 계획 없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사관으로 지원할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혜택을 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사관 교육 받고 흔히 이제 부사관이라고 하죠. 하사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임관은 아니고 임관은 뭐 소대장 위관급이니까 장교니까 그 부사관으로 이제 군대를 입대해서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몇 년 하나? 한 7, 8년 하나? 뭐 오래 하면은 상사까지 하고 보통 이제 중사 정도 하고 이제 퇴직하는데 나는 이중대였거든요. 이중대. 관창 이중대. 우리 거기 나오신 분들 아마 기억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후임병 혹시 있으면은 댓글 달어. 고참들은 댓글 달지 마세요.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야, 진짜 시골은 시골이다. 근데 그 전방부대 그 오지에서 딱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반갑다. 이것도 안 되지. 나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더블백 메고 군대 자대 배치 받아갖고 이제 막 소대에 얼굴도 못 익히고 신고식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쫄아가지고 침상 대기하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저녁 먹고 그 일병급들은 막 바닥 막 미싱하우스하고 막 청소하고 군화 닦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행정반에 불려갔더니 중사가 내 친구라니. 이거 그 상황에서는 내가 뭐 반갑다 뭐 오랜만이다 뭐 안부 인사 이런 거 물을 겨를도 없이 이름을 불렀죠. 이름은 내가 기억했어요. 명찰도 보니까 그 놈이 맞더라고.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본 거죠. 2년 3년. 그때 고등학교 때 그런 하사관 장학생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됐나 우리 학교에. 그 시골 학교에 그 중에 한 놈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저녁에 우리 소대원 분대장 허락 맞고 소대장 허락 맞고 나를 자기 B2Q 하사관들은 B2Q라고 그러죠.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난다. 아이고 도와라. 지금 대충 돌았는데 벌써 한 바퀴 돌았어요. 내가 아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냥 군대 썰만 좀 풀겠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군대 얘기 제일 듣기 싫어도 할 얘기가 군대 얘기밖에 없어. 군대 얘기 나오면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여러분들도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재밌는 얘기 있으면은 댓글에다 한번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군대에서 기억나는 일 어떻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실컷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생활 보장하고요. 출연료는 없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릴게요. 헛개수차도 하나 사드릴게요. 카카오톡 잉카러브로 메시지 주세요. INCA 러브 LOVE. 제가 꼭 페루 잉카제국의 마추픽추에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아이디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잉카러브로 연락 주시면은 우리 유튜브에서 EPD 채널에서 실컷 떠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거나 그 친구가 BEQ에 데리고 가가지고 저녁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 이제 약간의 이제 긴장이 좀 풀렸죠. 그리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우리 중대가 아니야. 나는 이 중대니까 일반 땅개 104죠. 아니 일빵빵이죠. 근데 그 친구는 화기중대예요. 흔히 사중대죠. 사중대가 화기중대니까 똥포 메고 다니는. 근데 그 작은 체구에 똥포를, 아니 뭐 자기가 메지는 않겠다. 병사들이 메니까. 아, 이쯤에 종점다방이 있었던 것 같아. 얼핏 기억하기에 요 정도. 여기 중국집 있는데, 그리고 이쯤에 내가 묵었던 그 민박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민박을 하네요. 근데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고, 근남여관? 여긴가? 약간 안쪽 들어갔고 마당이 있고 이렇게 빙 둘러서 방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아니겠지? 이쪽은 화장실 같기도 하고. 느낌상 여기 같아, 여기. 이쪽. 지금 완전히 시멘트를 발라놔서 그런데 전에는 툇마루도 있고 가운데 마당이 있고 그랬거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방이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서 가족들하고 외박하고 아까 그 계곡에 가서 놀다가 또 저녁 먹고 그리고 다음날 왔었거든요. 여기 민박집 있고 여기 있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안쪽에 들어갔었고 이쪽일 수도 있어요. 약간 안쪽에 들어가서 아 어디까지 얘기했지? 친구. 그 친구가 김중사. 우리 김중사가 나를 그 다음 주에 이곳 육단리에 데리고 나왔어요. 밖에서 놀라고 자기는 일이 있어서 그러고 그냥 면회로 빼줘가지고 나 밖에서 놀라고 했는데 뭐 할 게 있어야지. 여기 종점다방에 가가지고 여기 같아. 지금 저기 푸 그림 그려진데 지금은 대성각인데 요쯤 같아요. 요쯤.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여기가 공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공원인데 요쯤에서 배드민턴을 같이 쳤거든. 쌍화차 한잔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여기서 배드민턴 친 것 같아. 느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종점다방. 그 다음에 휴가 나올 때마다 종점다방에서 커피 한잔 먹고 휴가를 갔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깔끔하게 잘 해놨다. 지금은 건물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다기보다는 겉에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옛날 모습은 거의 없고 어쨌거나 그래서 휴가를 아니 면회를 이쪽에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제 동기가 동기는 두 명이잖아요. 제 동기 녀석이 친구가 역시 중사야. 진짜 기이한 운명이죠. 그 중사 역시 화기중대 본부중대 있고 1, 2, 3중대 화기중대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중사끼리는 또 친구라고 그러네요. 정말 친한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동기의 친구가 또 다른 중사가 아니고 동기의 삼촌이었어. 삼촌. 친척이에요. 친척. 이건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 친척이었어.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너네 두 동기는 진짜 군생활 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군대에서는 다른 중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디 뭐 식당이나 밖에서 다른 중대, 옆 중대 애들, 내가 2중대 일병이잖아요. 그럼 3중대의 병장이랑 만나면은 그럼 서로 아저씨 그래요.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경례, 처음에는 저는 뭣도 모르고 계급장만 보고 무조건 필승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러다 대가리 한 대 맞았잖아. 너 쟤 알아, 새끼야? 뭐 이러면서 너 쟤한테 왜 필승 때리고 지랄이야?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하사관 이상 소위나 이런 장교들한테는 다른 중대들도 다 필승해야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나와본 곳이 이곳 육단인데요. 지금은 거의 기억이 사라졌어요. 한 10년 정도만 됐어도 기억은 남을 것 같은데요. 저처럼 한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아마 여기가 도대체 무슨 동네인지 모를 겁니다. 옛날에 군생활 해가지고 그때랑 많이 변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어디서 했는데? 여기 15사 저기 마현님. 마현님. 네, 지금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민통선이라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네요. 지금 저기
편의점이 있는데 그쪽이 버스 정류장이었나요? 아니. 그러면 여기 표시 있지. 아, 여기 파란 거? 동그란 거? 그거 뒤에, 그거. 오. 저거 지인도. 거기가 버스 정점이었어. 네, 맞아요. 기억나네. 이쪽이랑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맞네요. 이쪽이 예전에 버스 정류장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근처. 아까 그 종점다방 내가 얘기한 데 있죠? 저 안쪽이 종점다방 같고, 이쪽은 이제 기억난다, 이제. 그리고, 민박집은 아마 저쪽이 맞을 거야, 아마. 저 안쪽에. 베트남 쌀국수 그 뒤쪽 골목 쪽이 맞고, 여기가 종점다방이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이쪽이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여기 지금 홍천마트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 공원된 부분, 이 부분 다 아마 지금 철거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휴가 나간다고 서 있었죠. 한 번은 여기서 서 있었는데, 이쪽에 훈련받는 애들이, 훈련소 애들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27사 애들,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적 있죠. 거기에가 제 친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걸으면서. 27사 애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우리 사단 저기 철책 GOP 구경 가는 거예요. 훈련소 그 마지막 행군 날, 훈련소의 최고 마지막에 이제 행군을 하죠. 그 행군할 때 코스가 GOP까지 가는 거였어요. 나는 이제 휴가 나가려고 여기 버스 정류장, 여기에서 이제 담배 피면서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훈련병 애들, 병아리들이 이제 막 걸어가고 있을 때 딱 친구를 발견하고 건너가서 막 장난을 쳤죠. 사실 불과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랑 같이 입대 전에, 대학 친구들이니까, 1학년 때니까, 막 같이 놀고 술 먹고 놀던 애가, 나는 이제 일병 달고 휴가 나간다고 하고, 그놈은 좀 저보다 늦게 입대해가지고 27사 들어가가지고 훈련소에서 마지막 행군 가는 거 보고 그러니까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만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좀 나네요. 아까 할머니가 얘기했듯이 저 종점다방 한번 얘기 물어볼까? 나 이거 종점다방. 내가 우리 부대원들, 소대원들 안부는 별로 관심 없는데, 우리 종점다방 그 당시 나랑 같이 배드민턴 쳤던 종점다방 아가씨들은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괜히 궁금하네요. 어머니 혹시 저쪽 안쪽에 종점다방이라고 있었죠? 있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쵸. 네. 종점다방은 여기 허른 데는 초원다방. 초원다방? 네. 종점다방 하나 기억나가지고, 제대한 지 30년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전혀 모르겠네요. 다 깨끗해져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깨끗하네요. 옛날에 그, 여기 도시계획 들어와서, 흔집들은 다 헐고, 오래돼서 솔직히 전체적으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유신상회, 그죠? 유신상회? 아, 거기, 저기 하셨어요? 예? 오바로코랑 그런 거 같이 하셨어요? 아니지, 오바로는 안 했어. 그냥 담배하고 막걸리하고. 아, 이쪽에 마트가 몇 개 있긴 있었어요. 주말에는 군인들 면회 많이 나오나요? 안 와요. 요즘에 안 와요? 이제 여기 일로 와서 자질 않아요. 면회 오면은 와수리 나가던가. 와수리 쪽으로? 지포리도 나갈 수 있고. 지포리? 그럼. 그쪽은 좀 먼데? 그래도 모르도 차들 가져오니까. 아. 자기 차가 온 거죠. 아. 아무 때고 오면 면회 다 시켜. 그러니까는 그 가족분들이 차 갖고 오니까는 데리고 와서 그냥 쭉 좀 더 멀리 큰 데로 나가고 그러는구나. 그럼. 지금 그래서 이런 데가 다 죽어서 안 오는 거야. 아. 사창리도 그렇게 컸는데. 사창리는 어차피 군부대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거기도 컸는데, 이제 거기도 다 죽었어요. 시장도 그렇게 컸는데. 춘천으로 나가버려, 이 사람. 아. 춘천이나 아니면 화천읍으로 가버리면? 화천은.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데는 저기 동송이나 저기 철원읍 쪽으로도 가겠네. 예, 예, 예. 그쪽으로는 뭐 안 가지, 여기 15살단.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좀 애들 좀 놀게 하고 싶은데 너무 작다 보니까는 그냥 더 멀리 차 끌고 그냥 가버리는구나. 그러면 지금은 옛날에는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는 다 여기서 놀고 그랬는데. 호수가 종점에서 타고 와수리도 못 나가게 거기 초소가 했었잖아. 아, 그 위수 지역이니까. 그럼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는데. 아, 지금 면회 나오면 위수주의 따로 없나요? 이제 군인들 볼 수도 없어. 마을은 참 이뻐졌어요, 옛날보다 기억이. 마을 자체가 이뻐졌다고요. 깨끗하고. 깨끗하고? 네. 깨끗하네, 진짜. 다 고치고 이제. 오랜만에 와봤는데, 처음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여기, 마을 자체가. 기억이 안 나지, 다. 네. 여기도 다 집이었었잖아. 그쵸,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여기도 또 뭐 새로운 거 짓고 있네요. 저건 면사무소. 면사무소 저거 있는데? 저거 있는데, 저게 오래돼서, 50년 돼가지고, 새로 짓게 돼 있어. 딱 하나 기억 남는 게 아까 그 정점다방이었어요. 거기서 막 커피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정점다방 거기 이삿집 옆에 네. 중국집이. 네, 중국집 그 자리 거기 같아 보니까. 거기 같아. 그거는 딱 기억 나더라고 들어오니까는. 네. 나머지는 가물가물한데. 맞아, 정점다방이야. 그 뒤쪽에 여관에서 내가 잔 적이 있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여관은 헐었잖아. 아, 그래요? 헐고 저기 저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었어. 어쩐지. 그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마당 같은 게 있고, 이렇게 툇마루가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제 기억. 그게 유래여관이야. 아, 유래여관? 응. 아. 유래여관. 맞, 그런가 보다. 그 집도 집 팔고 인천으로 갔는데, 여기를 돌아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살겠다고. 여기가 조용하고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군인들이 별로 없어서 장사하는 점 안 되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그래. 살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깨끗하다, 동네가. 그리고 공기 좋고. 네, 고맙습니다. 예. 가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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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여기 어머니랑 맞네. 그 제가 갔던 여관은 허물었다고 그러네요. 여기도 진짜 오래된 것 같다. 종점다방하고 버스 정류장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저 오늘은 저의 그래도 추억 속에서 가끔 꿈속에서 막 이렇게 악몽을 꾸게 하는 그 근처 육단리는 꿈에 안 나왔고, 육단리는 그렇게 뭐 많이 활동하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 생활에서 막 군대를 두 번 간다거나 싸이도 아닌데 군대를 두 번 간다거나 막 그런 꿈이 있어요. 막 전쟁터에 끌려간다거나 그런 꿈이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꿈 많이 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꿈 안 꾸네. 이제 늙었나 보다.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시골 집에 놀러 갔는데 잿머리에 딱 누워서 잠들었는데 앞쪽 산에서 적 전투기들이 막 수백 대가 새까맣게 모기떼처럼 막 날라오는 거야.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거기서 낙하산을 타고 막 우리 마을로 막 적군들이 막 침투해 가지고 막 뛰어오는데 막 그럴 때 막 허걱 하면서 막 벌떡 깨고 그런 꿈을 진짜 많이 꿨어요. 하, 분단 국가에서 태어난 뭐 군대 갔다 온 게 자랑도 아니고 참 별 쓰잘데기 없는 걸로 추억을 삼으니 한심할 노릇이죠. 그래도 남자들은 군대 얘기 빼면은 낙이 없어. 우리 저기 마연리 군부대 부대 앞에 한번 가볼까? 그쪽이 진짜 추억의 장소인데? 본 지역은 지뢰 제거 작전 진행 중입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원래 가려던 코스가 지금 지뢰 작업 중이라 못 들어갔고요. 지금 좀 돌아서 왔는데 이쯤 어딘가에 그 검문 초소가 있을 텐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라서요. 마현이 자체가 민통선 내부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예전에 거기 사라호 태풍인가? 무슨 태풍 때 그때 이재민들을 국가 땅인 그런 민통선 내부에다가 마을 조성해가지고 이주해가지고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아마 출입증이나 뭐 신분증 같은 거 보여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한 7km 남았다고 하는데 아마 가다가 중간에 검문소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검문소 같죠? 이곳은 민간이 출입 통제 맞다. 검문소 못 가게 하면 그냥 오고요. 민통선 지역입니다. 이쪽에 한번 들러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혹시 갔다 와도 괜찮아요? 그건 안 되세요. 네? 아니, 민간인
입출이 금지 구역이라 가지고. 예, 예, 예. 그렇게 안 돼요. 아,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 그냥 한 번씩 갔다가 말거기까지만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아, 그게 저희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할 수 없죠, 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출입증 반납 부탁드립니다. 아, 그 사진은 못 찍더라도 구경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네요. 내가 너무 착하게 얘기했나?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어쩌겠어? 혹시 유튜브 찍으러 오시는 분들 괜히 헛고생 하지 마세요. 저처럼 여기 왔다가 검문소에서 빠꾸당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칠게요. 군대 얘기는, 재밌는 얘기는 워낙 많은데, 군대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는 살아오면서 재밌었던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썰들을 앞으로 좀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재밌네. 나도 지금 오늘 유튜브 찍으면서 옛날 얘기하니까는 재밌고 새록새록하고, 몸은 나약해졌지만은 정신은 옛날로 돌아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대에서 재밌었던 일, 혹은 뭐 사회에서 그 외에도 재밌었던 일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얼굴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잉카러브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만나 뵙고요. 다음에 또 군부대 근처 마을 또 한번 탐방해 볼게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피디였습니다. 또 만나요.